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배규의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비과세되는 실비 변상, 즉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실비 변상적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비 변상적인 급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직료라든지 수직료를 받았을 때 실비 현상적인 급여의 조건 그리고 여비를 지급을 받았을 때 비과세되는 실비 현상적 급여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제가 드렸어요. 비과세되는 실비 현상적인 급여의 예시라고 해서 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업종에 따라 가지고 좀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좀 다르긴 할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서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이제 숙박비라든지 그렇게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을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실비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금액으로서 자가 운전 보조금이 있죠.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이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가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제복. 네, 제복을 착용하여 하는 자가 받는 제복과 제모와 재화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받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의 뭐 실험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특수한 작업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작업복 이렇게 받는 뭐 제복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고, 네, 그리고 벽지에서 이제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벽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벽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뭐 산간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는 교통이나 통신 설비, 그러니까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세 시행 규칙에 그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곳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요, 월 받는 급여에 대해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받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요, 비과세가 되시고,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을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요, 또 비과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서 뭐 유치원 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보육 교사가 받는 근무 환경 개선비, 그리고 사립유치원 수석교사들이 받는 교사의 인건비,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지급을 하는 수련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해서요,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요, 앞전에 말씀을 드린 일직료, 그러면은 숙직료를 제공을 받았을 때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 회사의 사규에 의해서 그 지급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지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숙직료, 숙박료 이런 거를 갖다 지급을 받는데 통상적인 뭐 금액,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되는데, 뭐, 화려한 호텔에서 숙박을 했다던가, 그러면은 그 금액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요, 여비를 정산해서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비를 실비 현상 정도의 금액으로 보아서 그것을 비과세 하는 그 금액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또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근무를 하는 그런 근로자가
귀국하는 휴가 여비를 대신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에는요,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여비 지급에 대한 사규라든지 고용 계약서 등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해외 근무라고 하는 특수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서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비 변상적으로 급여로 보는 이제 범위가 있는데요. 그 왕복 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또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뭐 이코노미 클래스 정도면 뭐 통상적으로 보여지는데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보여지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보여지긴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승무원들이 여비로 급여에 포함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승무원 등이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금액을 여비 항목으로서 지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돼서 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뭐 포상휴가 같은 걸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포상휴가를 가는 뭐 해당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네,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가 되겠죠. 비과세가 뭐 상식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서 관광여행을 한다던가 여행 알선업자를 통한 여행이라던가 여러가지 기타 단체 등이 행하는 그런 여행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